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을 갔다 오면요, 그 기독군들이 기도 속에서 왜 성령 충만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. 그때부터 그 다니엘이 된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,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저는 다니엘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, 그 전도도 그렇게 해요. 막 비굴하게 가서 너 예수 좀 믿으라, 너도 교회 좀 가보자 저러 이러지 않아요. 딱 가서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한번 가보자. 그냥 마음에 안 내키면 괜찮아. 갔다가 그냥 와도 돼. 그러니까 그냥 가보자 그래요. 그래서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. 그리고 저는 한번 딱 저 사람을 찍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. 어떤 수단을 썼더라도 뭐 차를 마시고, 그 사람이 노는 걸 좋아하면 같이 놀아주고, 밥 먹는 걸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면 좋은 찻집에 데려가고, 이렇게 그냥 그 사람에 맞췄어.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. 우리 강립 교인들은 거의가 다 훈련된 전도 용사들이에요. 그래서 다니엘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끄러워하고 당당하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. 말씀에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전도라고요. 그냥 내가 대충 가서 내가 전도해봐야지 그래갖고는 전도가 안 되고,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내가 뺏어와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의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말씀의 무장, 기도의 무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내게 달라고,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.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가 맺혀지다는 거죠.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된다고 믿고 하면 된다는 거죠. 뭐 우리가 잘못된 거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. 좋은 소식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고 또 당당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열매 맺는 기쁨이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나는 전도를, 누구에게 전도를 하라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.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한테,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말했을 때 다 거절하면 나 자존심 상해서 어떡해, 그 마음이 있잖아요, 안 알아준 사람은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두고 기도를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전하는데, 무슨 말을 전할까는 걱정하지 마라.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서 전도를 해라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.